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. 매일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정부는 국민을 향해 괜찮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발표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진자와 가족, 의료계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.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오미크론 방역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부의 정책 실패로 언제쯤 정점을 찍을지 알 수 없고 유행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. 첫 소식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비 오는 주말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. 확진자가 매일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검사를 받아도 안 받아도 불안한 상황입니다.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옛날에 친구 때문에 자가격리를 했을 때는 약간 전화도 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. 신규 확진자는 38만 1,454명으로 나흘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. 지난 18일 62만 명 기록이 정점으로 남을지 새 정점이 형성될지는 다음 주가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. 어제 나온 수치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정부 예측은 번번이 어긋나고 있습니다. 최근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전파력이 30%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이고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. 숫자 2명 늘어나는 게 뭐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모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때문에 유행이 길어질 우려가 나옵니다. 사망자는 319명으로 두 번째 규모고 위중증 환자도 1,000명을 넘었습니다. 의사협회는 사망자 폭증을 우려하며 정부가 성급한 방역 완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TV조선 성민혁입니다.